큰 스님의 흔적을 찾아 전해드리는 시리즈로 첫 번째 일연 스님의 인각사, 두 번째 원효 스님의 재석사, 세 번째로 사명대사의 생가를 찾아 관련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명대사 생가지는 사명대사 유정이 태어난 곳이다. 사명대사 유정은 1544년 10월 17일 경남 밀양군 무안면 삼강동에서 뒷날 형조 판수로 추정되는 임수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속명은 응규, 호는 사명당 또는 송운이다. 그 뒤 김천 직지사의 신묵화상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다. 18세 되는 해인 1561년 성과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그 뒤 30세를 전후하여 자신의 출가 득도 사찰인 직지사 주지가 되었으며 32세 때 묘향산으로 스산대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 휴정 서산대사의 명을 받아 승병 6천여 명을 집합시켜 훈련을 한 장소가 강원 고성에 있는 건봉사이다. 건봉사에는 장군 샘터 장군수로 불리는 샘이 있는데 이곳의 약수는 무색, 무미, 무치의 광천 약수로 유명하며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 의성병을 일으킨 사명대사가 전국의 승려들을 건봉사에서 훈련시키면서 이 물로 몸을 씻게 하고 음용토록 하여 각종 질병을 퇴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1604년 8월 일본으로 가서 8개월 동안 노력하여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었고 전란 때 잡혀간 3천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1605년 4월에 귀국하였다. 그 이후 병을 얻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1610년 8월 26일 설법하고 결과 부자한 채로 입적하였다. 사명대사의 사료탑은 해인사 내의 형제함이다. 밀양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성병을 일으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충원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표충사당이 있는 절이다. 원래 이곳에는 원효가 창간한 중림사를 신라 흥덕왕 때 황면이 재건하여 영정사로 개척한 절이 있었다. 표충사란 이름은 사명대사를 제양하는 사당을 당시 서원의 격으로 표충서원이라 편액하고 일반적으로 표충사로 불렀는데 이 사당의 사찰에서 수호하여 왔으므로 사가 사로 바뀌어진 것이다. 경남 무안군의 표충비는 사명대사의 충재를 기리고 있는 비로 일명 사명대사비라고도 불린다. 신기하게도 이 표충비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나 전쟁 등의 불안한 징조가 보일 때면 비에서 땀이 흐른다고 하여 땀 흘리는 표충비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가의 큰 사건이 있을 때를 전후하여 땀방울이 맺혀 구슬땀처럼 흐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사후에도 나라를 근심하는 사명대사의 영음이라 하여 신성시하고 있으며 일명 땀 흘리는 빗속으로 불린다. 민족의 국난을 예고하는 표충비다. 며칠이고 비신 전체가 서러운 눈물을 흘려서 심상치 않은 국난을 불비하게 한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눈물은
빗속의 내부와 외부의 기온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은 알지 못한다. 표충비가 눈물을 흘리는 시점과 역사의 명고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은 왜 하필이면 그때를 규명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 언제 사명대사의 빗속에는 땀을 흘리게 될까? 더 이상 땀 흘리는 빗속에 땀이 흐르지 않기를 기대한다.